이어서 13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폐선으로 잘못된 것.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지겹게 이야기를 했었죠. 딱세 글자 기억하죠? 뭐죠? 합, 금, 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합, 금, 캐. 그 중에서 제 이름 뭐라고요? 금속관. 합, 금, 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공사가 가능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는 금속관. 근데 합, 금, 캐가 있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답은 다른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플로덕트가 되겠죠. 137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시설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3번의 금속관. 138번. 광산이나 갱도 내 가스 또는 먼지의 발생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 공사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3번의 이동전선은 일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아닙니다. 일종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빼고 2, 3, 4가 가능하게 됩니다. 139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식성 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등, 불 정도는 켤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전등은 전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0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배선은 무엇입니까? 아, 2번에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아니라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배선이 되겠습니다. 141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와의 접속은 몇턱 이상, 몇번 이상 턱을 줘야 되는가? 5턱 이상을 나사 주임하여야 합니다. 142번.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할 수 없는 저하복내 배선의 방법은 두께가 1.2mm가 아니라 두께가 2.0mm 이상인 합성수지관 공사 방법이어야 합니다. 143번.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것.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원탑은 누구예요? 금속관이죠. 4번. 144번.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복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4번의 가요전선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45번,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딱또 위험한 곳이에요. 딱 봐도.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공사는 무엇이냐? 4번의 금속관. 146번에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저하복내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배선 공사가 뭐, 합금 캐 아닌 거. 4번의 애자. 147번, 화학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계폐기에서 화학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됩니까? 케이블을 사용해서 땅에다 묻어라고 했었죠.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선 공사를 해야 되겠죠. 148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에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되는가? 전압 제한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화약 저장하는 곳은 300볼트고요. 그 다음에 극장, 영화관 이런 데는요, 얼마? 400볼트 이하로 해야 되겠죠. 일단 1번이 답입니다. 149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1번,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150이 아니라 몇 볼트? 300볼트 이하로 해야 되죠. 150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자 어느 전기설비 공사가 가능하게 되죠? 4번의 금속관만 가능하게 되죠. 51번, 역시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복내 배선은 어느 공사에 의하여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 금속관.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예요? 금속관. 152번, 흥행장의 무대용 콘센트 박스, 플라이덕트 및 보드라이트의 금속재 외하면 몇종 접종을 해야 되는가? 흥행장은 400볼트 미만이어야 된다고요. 극장의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몇 종?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죠. 153번,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무엇을 설해야 되는가? 이상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피뢰기, LA죠. 라이트닝 어레스터를 설치해야 되겠죠. 154번. 고압 가공 전선 내 전선의 조수가 3주일 때, 3개가 진압하게 될 때, 그것을 지지하는 완금의 길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1800mm. 155번. 교통신호 등 제어 장치에 금속재 외하면은 제몇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가? 교통신호 등도 역시 300볼트 미만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죠. 156번. 교통신호 등의 시설 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실 때 틀린 것은 무엇이게 되는가? 자, 4번의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라 했다. 특별 제3종은 400볼트가 넘을 때잖아요. 근데 교통신호 등은 300볼트 이하로 사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157번, 흥행장애 조합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무대에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계 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전류 차단기를 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됐어요. 158번, 흥행장애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까? 열에 잘 견디는 구조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2번에 내열성 피복 전선이죠. 159번, 무대, 무대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복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흥행장은 몇 볼트? 400볼트 미만이어야 되죠. 160번에 목장의 전기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얼마? 4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161번,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목과의 격거리는 30cm 이상, 전선의 지름은 2스퀘어 이상의 경동선, 그 다음에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이 아니라 2.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2.5cm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160번이랑 161번의 전선 경동선인데 160번은 지름으로 했기 때문에 지름인데 이제 최소 몇 스퀘어 그 면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61번의 2번은 지름이 2mm, 밀리미터 직경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두 개가 서로 숫자가 다르지만 같은 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2번,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라이팅 덕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63번,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이 교류인 경우 몇 볼트 이하? 유희용 전차가 뭐예요? 놀이동산에서 놀이용 전기차가 유희용 전차입니다. 교류일 때는 40볼트 미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직류일 때는 60볼트 미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163번의 답은 40볼트가 되겠죠. 164번, 전격 살충기는 전격 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몇 미터 이상 되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3.5m 이상 설치해야 되겠죠. 165번, 2차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절연 변압기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한 경우 전격 살충기 전격 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가? 1.8m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전격 살충기, 여러분 여름에 우리 지직지직 하면서 모기 죽이는 거 있죠?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원래 전격 살충기는 몇 미터? 3.5m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죠. 3.5m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굉장히 높아요. 손으로 달 수 없는 높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동 차단 장치가 시설되어 있게 된다면, 그때는 1.8m 이상에 설치해도 된다라고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166번, 특고압의 전기 집진장치, 정전 도장장치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설비 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와 금속재 부분에는 2종 접지공사를 한다? 아닙니다. 3종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와 금속재 부분에는, 죄송합니다.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을 때는 1종이고요. 닿을 우려가 없을 때 3종이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닿을 우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특고압이기 때문에 1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167번. 전자계 폐기 조작 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으로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된 것을 소세력 회로라고 하는가? 300볼트 이하입니다. 1차가 300볼트, 2차는 60볼트. 168번.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전압이 220볼트인 출퇴근 표시등 회로를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때, 자, 여기 사용하는 전선은 어떻게 되는가? 전선은 일반적으로 옥내에 사용하는 거는 2.5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어 회로이라든지 소세력 회로 같은 경우에는 1.5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면 됩니다. 169번, 출퇴근 표시등 회로 제어회로의 배선을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해 시설하고자 한다. 절연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총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제어회로용 전선 같은 경우에는 덕트의 몇 퍼센트? 50%까지 채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답은 4번이죠. 170번, 출퇴근 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1차측 전로의 대전압과 2차측 전로의 대전압이 얼마여야 되는가? 1차측 얼마? 소세력 회로 같은 경우에는 300볼트, 2차측은 얼마? 60볼트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171번, 도로 등의 전열장치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 전열장치 있잖아요. 요즘에 왜 도로 같은데 언덕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도로 밑에다가 열선을 깐 거예요. 전기장판처럼.
그래서 눈 같은 것이 눈을 같은 것을 녹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호텔 같은데 뭐 시설 앞에 가보게 되면은 호텔 같은데 뭐 백화점 같은데 앞에다가 보도블록 밑에 열선을 깔아서 호텔 측에서 돈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 겨울에 보게 되면은 눈이 많이 왔는데 어디 조금 좀 좋은 건물 앞에는 눈이 하나도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전열선이 깔려 있다고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3번에 발열선은 고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설할 거 맞고요. 4번에 발열선은 다른 약전류 전선 등의 자기적인 장애를 줄 것?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인 문제죠. 다른 선에 장애를 주면 안 되겠죠.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172번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류의 대전압 몇 볼트? 300볼트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173번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에 금속재 외압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몇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3종 접지 공사를 시설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관과 그 다음에 접지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